여기는 8인실 두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안녕. 지금 여기는 저희의 숙소인데요. 지금 8인방 멤버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깨우러 가볼까요? 아, 누가 자고 있나? 지금 멤버들이 자고 있는데요. 뭐야? 지세형 왜안 자고 있어요? 안녕. 잠이 안 지세형이 뭐냐? 맨날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제일 먼저 기상을 하셨군. 그쵸. 그럼 빨리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자는 거랑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형, 그러면요. 머리 진짜 잘안 일어난 사람 왜? 나머리 이상해? 같아. 봐봐요, 같이 볼래? 어, 뭐야? 눈물이 왜 이래? 그러면 아이고 형 너무 흔들린다.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또 다른 멤버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명씩 깨워줘. 좋았어. 그러면 누구 깨울까요? 나는 캐니언 깨울래. 캔이 형? 캔이 형 깨우러 가자. 캔이 형 침대 바로 세 번째 침대 2층인데. 잠깐만 캔이 형. 형이 올라가서 깨워요. 뭐해? 미안, 진짜 깜짝이야. 와, 이거 빨간색 뭐야? 이거 웃어. 이거 나 이거 뭐예요? 귀여워. 이거 나 LA 가서 사왔어. 네? 나 이거 귀여워. 이거 웃어. 나 이거 귀여워.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리터 키니. 어, 귀여워. 이거 형이랑 종구 샀어요. 닮았어요. Look like you. 그치? 이거 종구 샀어요. 그리고 진짜? 저 친구 김이. 빨리 내려와요, 형. 내려와요. 아, 싫어. 안 돼. 늦잠 자면 안 돼요. 아싸. 빨리 와요. 하지마. 야, 하지마. 빨리 내려와요. 알았어. 형, 그러면 지금 일어났잖아요. 다음은 누구를 깨울까요? 약간 좀비 같아. 좀비. 어, 왜 근데 왜 저렇게 하고 자지? 왜 이렇게 잘하지? 형 워커즈 들어올래요? 찬이 형 자고 있는 건가? 찬이 형? 찬이 형? 누가 봐도 자고 있네. 일어났어? 형 깼어요? 아 너무 웃겨. 찬이 형 다시 형, 자는데? 켄이 형 얼른 가서 깨워요. 일어나. 오, 참 어제 맛있어. 갑자기? 일어나. 계속 자. 빨리 깨워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 형잘 잤어요? 아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괜찮네요? 모닝커피. 아, 모닝커피. 아. 형잘 잤어요? 잘 잤어요. 계속 주무시네요, 형. 네. 잘자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보내셨나요? 그러면 형 지금 네 명이 깼는데 다음은 누굴 깨울까요? 제가 깨우고 싶은 멤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좀 스윗하게 깨워볼게요. 어, 스윗하게. 스윗, 달콤하다는 뜻이죠? Hey, my shawty. Hey, my shawty. Hey, 엄마. 엄마, my shawty.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어, 아셨습니까?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림 조금 안 되죠.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림이 형이 잘 잤어요? 네. 어, 진짜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네. 아, 너무 졸려요. 그러면 다음은 누구 깰까요? 누구 깨울까요? 누구 웨이크업? 안준 형? 위에? 경준? 누구야? 더쳐 잠깐만, 진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하고 있는 아 자기가 몸을 하는 거야? 되겠냐. 빨리 일어나 경준아. 어, 자다 깼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네. 잘 잤어 경준? Good morning. 그러면 이제 멤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경준이 누구 깨우고 싶어? 저는 잠시만요. 여기 웬 얼음 멈춰가. 뭐야? 오, 뭐야, 자는 모습도 잘생겼어. 잘생겼어. 너무 섹시. 근데 진짜 자는 건가? 진짜 자는 거 같은데. 역시 연기파야. 스노우 아이 아니야? 야, 진짜 주무시는 거 같은데 근데? 그 환준이 형 근데 아까부터 되게 피곤해 하셨어. 진짜 안 일어났다. 어, 진짜 주무시는 거 같은데? 아니죠? 사상 최초 눕방하다 진짜 잠든 사람. 인공호흡 흰자 보이는데? 잠깐만. 진짜 자는 거 같은데? 환준이 형 일어나요. 그럼 좀 더 자기 하고. 그러면 재우를 먼저 깨울까요? 좋아요. 오케이, 재우 형. 그럼 보스는 마지막 의견인 걸로. 조금 더 주무시라고. 야, 그냥 얘는 깨우지 마. 아까 깨워서 일어난 거. 아, 잠든다. 재호야, 뭐해? 안 일어난다. 야, 이 손 봐봐. 컨셉이야. 잠자는 8인방의 공주 컨셉. 라! 어. 봐봐, 이 컨셉 봐. 이 손 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 지금 몇 시예요? 아, 나 안 깨워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하이. 안 깨워줄 줄 알았어.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저희 잠꾸러기 형을 깨워볼까요? 한준이 형 그냥 깨우지 말래? 그래? 좀 더 자기 놔두자. 여기. 그러면 한준이 형 재우고 우리 오프닝 할까? 그냥 여기 세팅하고 한두 자. 그러면 한번 앉아볼까요? 좋은 오후에요. 한준이 형을 배경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그래. 얘들아, 이렇게 한준이 형 보이게 해서 앉아볼게. 문고리 걸어. 진짜 일어나. 이렇게 걸을까요? 응. 걸어도 돼요? 어. 응? 걸려 근데? 안 걸리지? 아니요, 걸을 수 있어요. 이씨. 꺾어야 될 것 같은데? 팬분들 멀미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아, 네. 됐죠. 네. 됐죠. 됐다. 여기 문고리 좋다. 자, 그러면 켄이 형 한준이 얼굴 보이게. 그래서 한준이 형 진짜 안 깨워? 깨우지 마요. 나 나중에 깨우자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할까요? 저 인사할까요? 다 보였네요. 저 인사할까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일어났다. 한준이 형 잘 잤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8인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근데 한준이 형 지금까지 잔 거 같은데? 얼굴이 좀 부었어요. 한준이 형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그 악명 높은 8인방 멤버들입니다. 아, 그 여기 악명 높은 이유 중에 한몫을 하는 경준이도 있고요. 아. 악명 그 자체죠. 악명 그 자체다. 그 정도는. 그래도 저희 방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맞아요. 살짝만 주의 한번 돌려볼 수 있을까요? 깨우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샤.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 정도. 맞아요. 엄청 걸로. 깨끗해졌어요. 잠깐만, 침대. 깨끗합니다. 좋아요. 내 침대가 제일 깨끗해. 다 나오나요? 조금 올릴까?
어 너무 그런 게 우리 약간 미어캣 같아 지금. 됐다. 근데 저희가 약간 이제 사다리 게임으로 이제 방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8인방 딱 걸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 어땠겠냐? 그때 제롬이는 기절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진짜 웃겼던 게 그 뭐지? 사실 우리 8인방 부무하지만 재미있어요. 네? 어, 뭐 하지? 아, 뭐 하지만? 분무? 분무? 좁지만? 좁아? 응 맞아요. 아, 아 좁지만 재밌대요. 좁지만 재밌어. 근데 약간 그 느낌 알아? 그 누가 어디 방 갈지 이런 거 있잖아. 그 그러니까 밑에 미리 써놓잖아. 8, 6 막 랜덤으로. 근데 그걸 내가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걸렸을 때 그냥 내 글씨 자체가 미웠어. 아. 손은 안 미웠어요. 그냥 아 그냥 찬을 먼저 쓰지 말 걸 이 생각. 아, 아 진짜 저는 솔직히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앞에서 계속 팔이 걸리길래 아 이제 6이나 4 뭐 이런 게 하나 나올 쯤 됐지 이제 하고 설마 내가 팔이겠어 하고 하는데 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순간에 기절했습니다. 전부 다 그럴걸. 왜 마음이 아파. 또 진짜 웃긴 게 초반에 한준이 형이랑 나랑 켄이 형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으로 연속으로 딱 그 형 아, 그 멤버들이 아, 형 라인 그, 경준이는 8인방 걸렸을 때 어땠어? 저요? 저는 방 바꾸기 전에도 원래 8인방 쓰고 있었는데 진짜 설마 이전엔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8인방이 돼서 그냥 새로운 추억은 저도 다시 8인방 그래서 다시 그냥 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그냥 2인실 썼잖아. 거의 아, 거의 혼자 거의 혼자 썼지. 그쵸. 응.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지금 그래서 편해요? 아니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사실 근데 이제 뭔가 뭐 사람이 많은 건 솔직히 은근 재밌어요. 은근히 은근히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아~ 이제 아~ 저희가 열심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와서 씻으려고 하면은. 우리만 다들 왜 이렇게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아, 빨리 나와요 형 이러고 빨리 나와 형 빨리 샤워해요. 이제 저희 숙소에 화장실 세 개인데 이제 방별로 이제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저희 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이제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6인실이 하나 있죠. 6인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4인실, 2인실이 거실 화장실을 쓰고 이제 6인실 친구들도 6인실에 화장실 쓰고 이제 8인실은 또 8명에서 여기 있는 화장실 하나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처음에 우리 8인방 처음 배정 받았을 때는 막 한 40분 샤워하고 막 1시간 샤워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40분 한 시간. 그건 좀 요새는 좀 그래도 서로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경준이가 40분 샤워만 한 시간.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아, 형 여기 있어. 8인실 빌런. 아니 근데 다 이거 솔직히 아 내가 뭐 야 나는 지수 씻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지수는 와. 샤워를 3분 만에 씻는 거 맞아요? 씻는 거 맞아요? 아니 3분에 샴푸와 양치와 세안을 한 번에 다 같이 3분. 근데 진짜 막 머리 이렇게 털면서 막 나오잖아 맨날. 근데 비법 좀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난 처음에 얘가 그냥 물만 묻히고 나온다고. 아 근데요 제가요 약간 그래요 3분은 솔직히 아니고 한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걸리는데 정확히 3분이야. 형 그거 아니야. 노래 한 곡이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지수, 5분 나 5분. 아 근데 약간 5분이었던 거 같아요. 이제 좀 왜냐면 제가 한 40분 샤워하고 나와서 좀 제가 짜증나는 거를 경험하는. 그리고 경준이가 40분 정도 샤워를 하잖아요. 신명 아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아 나는 시간.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제 좀 빠르게 씻고 나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아. 근데 여기서 자기는 조금 빨리 씻는 편이다. 나는 한 노래 네 곡. 경준이요? 경준이요 지금 몇 분 씻죠? 나는 그냥 보통. 나도 노래 세네 곡. 저는 진짜 이제 양치까지 막 그런 거 다 막 샴푸, 뭐 린스 이런 거 다 한다고 했을 때 다 가지? 다 20분이 안 걸리는 거 같아요. 저도 한 노래 한 세네 곡이면 끝나는 거 같아요. 요즘은 오래 걸리면 20분? 저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 아니 달라지지 않아. 아 너 요즘 몇 분 걸리는데 씻는데? 저 한 15분? 15분?
15대만 아 너무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댓글 한번 읽을까요? 아 잠깐 그러면은 지금 영어 댓글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림이 한번 어 네 어 어 영어 읽어 영어 읽어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야 인형 뭐야 오 오 아 안녕 경준 I love you them all 나도 사랑해요 네 Chan, Chan, I love you so much let's see Jerome, please heart 만들어요 하트? 네 짠 새로운 하트를 만들자 한준 사랑해요 네 한준 보고 싶어요 네 오 인기 많다 someone 21 birthday 생일 오이 21시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네 love from the United States hello 네 best boy say oh hello Mexico say hello Mexico hola Mexico hola. Love from KCON Thailand. Thailand. 그때 보셨던 분이구나.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나... 점점 잠깐만 이거 문고리가 이상한데 점점 휘는데? 고정이 잘 안 돼. 고정이 잘 안 되세요. 이게 약해가지고. 힘이 약해. 네 이게 조금씩 휘고 있어요. 됐다. 괜찮죠? 근데 나는 다들 이제. 8인실 양명 높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경준이를 다들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나는 겪어보진 않았어. 그래서 와서 나는 되게 막 심각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멤버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깨끗하게 쓰고 그렇지 않아? 근데 네. 전에보다 진짜 근데 전에 8인실이 진짜 난리였죠. 여기 옷장 다 걸려있고 옷 다 떨어져있고 네. 아, 사실 그 8인실의 그 이름을 저희가 받은 것 뿐이지 사실 네. 지금 8인실의 멤버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에... 8인실의 멤버들이 그쵸, 너무 방, 더럽게 써가지고 방 정할 때 당시의 8인실이 진짜 더러웠죠. 맞아요. 과거 8인실은 진짜 그냥 그때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도 경준이가 주범이었고요. 아니 이제 우리 이제 경준이 몰아간다. 지금 다 그만하세요. 네. 아 진짜. 그때는 침대 배치를 어떻게 맞죠? 이렇게 그냥 딱. 아 맞아. 이게 일자 이렇게 맞잖아. 맞아요. 어리. 약간 군대처럼 약간 이렇게 해놓고 막 옷은 다 떨어져 있고 막 아 형 쓰레기 상상하기 싫어. 오케이. 우리가 침대는 다 각자 약간 미치는 마음에 들어. 정했을 때. 아 근데 나는 사실 좀 후회하는 게 난 약간 요새 한준이 형 자리가 좀 탐나더라고 왜? 그냥 좀 탐나요 그냥 딱 문에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눕고 싶어 아 그냥 눕고 싶어 아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은 게 한준이 형 침대인데 분명히 보면 막 정상이가 누워있고 그러니까, 막 경준이가 누워있고 뭔가 괜히 눕고 싶어 여기에 많은 멤버들이 맨날 누가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더라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리죠. 침대 자리 선택할 때. 아니야. 원래 한준이 형 자리가 제일 인기 없었어. 마지막에 남았던 자리야. 그래서 한준이 형이 맨 마지막에 져가지고. 맞아. 근데 한준이 형이 제일 꿀이었어. 근데 지금 다들 침대 1, 2층 메이트가 있잖아요. 네. 다들 각자의 침대 메이트는 만족하시나요?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내가 늦게 잘 때가 많은데 씻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호가 자고 있거든 분명? 근데 말을 하고 있어 아 뭐라고 해요? 야 이런 거 하거든? 아 진짜 저도 근데, 그래요? 근데 약간 불 끄고 있으면 좀 무서워 잘 자는 편인데 난 가끔 케니가 위에서 이제 덜그럭덜그럭 거리면 이제 살짝 불안해 침대 부셔질까? 침대 부셔지지 않을까? 마마이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진짜 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은 자다가 살짝 불안해 근데 좀 약간 무섭긴 하죠 저도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경준이 잘 때 이 갈아요 진짜. 아 진짜요? 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거든? 좀 무서워
어, 그 내가 아니라 리명인데. 아, 너야. 아, 저요? 어. 아, 그런 거는 이제 비밀로 해줘. 아, 아니, 진짜 다까발이고. 아니, 좀 약간 저는 경준이의 사생활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면 형 거 모두 폭로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야, 한국상이다. 재밌다. 죄송합니다. 팝콘 가지고 올까요? 저는 제 침대 메이트한테 약간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지수 형이랑 1, 2층을 나란히 쓰고 있는데 지수 형은 와서 제일 먼저 빨리 씻고 그리고 가장 먼저 잠을 자기 때문에 시끄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이제 막 그렇게 잠꼬대가 있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빨리 자고 그래서 저도 약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반대로 이제 제 밑이 제롬인데요. 밤에 일찍 와서 일찍 씻고 일찍 침대에 누우면 밑에서 계속 쿵쾅대요. 아, 저요? 근데 아랫집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니 제가 약간 제 침대로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요즘 재유 형이 좀 많이 초대받던데요? 아니야 요새 경준이가 되게 많이 초대받아. 경준이는 이제 무단침입이고 아니 경준이가 아니 초대는 재유 형이에요. 아 진짜 어 야, 저거 꺾인다 어, 어 뭐야 뭐야 얘 문고리가 힘이 없네. 문고리가 아니라 저거 거치가 이게 꺾이는 거야. 아 으쌰 으쌰 거치,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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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대가 많이 힘들겠다.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그 재유 형은요 제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같이 노는데 경준이는요 보면 누워 있어요. 아니 아, 제가 허락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형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제 경준이가 한준이 형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이 자기 침대인 것처럼 야 나와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경준이가 하는 말이 아 형 오는 거 대표놨다고 일부러 아, 자리 쉬울까 봐 이제 내어놨죠. 여기는 모두가 이제 눕는 그쵸? 그런 자리입니다. 경준이가 보면 남의 침대를 가서 많이 누워있더라고요. 예, 형들 침대를 좋아해요 경준이. 아니, 근데 이제 눕는 건 괜찮은데 안 씻고 누울 때가 있어가지고. 안 씻고 누울 때가 있다고? 전 안 씻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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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 그쵸 경준이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많이 하죠. 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저희 숙소는 거실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 거실 여기 거실 2. 아 거실 2. 그쵸 맞아요. 케니는 자리 마음에 들어? 네. 어? 응? 마음에 들어? 네 맞아요. 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나 올해 저 올해 경준 같이 파인방 올해. 아 경준이랑 아, 계속 파인방 같이. 원년 멤버였죠 이제. 어 네. 그리고 이 침대도 이거야. 다 썼어. 아 형 원년 자리가 뭘까요? 맞아요. 역사를 함께 썼구나. 파인방의 역사. 림은 림 your bed. 네. 이야 too. 어 네네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어 타이밍 때 네. 너무 어려워요. 경준 하트. 아, 네 진짜 그래서 1층이어서 네. 너무 네, 네, 네. 제롬 형님 잘 생겼어요. 형님 제롬 형님이요? 찬아 형님 애교 보여달라고 하는데 찬이 형 애교 하면은 또 아. 찬이 형이 애교 담당이에요. 네 찬이 애교 보여주세요. 찬이 형이 찬아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한준 형의 아기 상어는 아, 아기 상어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상어이라 링 이거 잘했어. 야, 아침 상어 좀 힘들어. 아, 아침 일어난 지 몇 분 안 됐어요. 아침 상어 좀 힘들어. 그 나는 좀 궁금한 거 있어. 나는 1층을 쓰는데 2층이랑 1층의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어... 경준 하트 보여주세요. 하트요? 싫어요. 오, 야야야, 야야. 야, 경준이한테 제가 드릴게요. 경준이가 요즘에 약간 그 나쁜 남자 컨셉에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경준이가 사춘기여서. 네. 나갔다해요. 아니 재호 형이 한 번씩 튕겨줘야 매력 있다 해가지고. 저요? 이상한 것만 알려줬어. 저는 그런 걸 찬이 형한테 배웠죠. 어? 저 이렇게 셋이 제일 문제네. 아~ 그래서 제가 셋이 문제네. 한준이 형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맞죠. 그럼 우리 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차이점에 대해 말해볼까? 어. 아 저 여기 2층에 제자리 계단 여기 사다리가요. 전등에서 아침마다 계속 부딪혀요. 아 그러네. 전등 바로 앞에 있네. 재료만 보여드리고 와.
전등이 저기가 올라갈 때나 내려 한 번씩 머리에 부딪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호야 시뮬레이션 빨리 해.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밤에 갈 때 이렇게 가다가 자다가 깼다 그래서 올라갈 때 뒤에 한번 경준이가 형 한번 불러줘 형. 아프겠다 이게 진짜 세게 붙여. 전등 넣을 때도 조심해야겠네. 아 네 몰랐다 야 너만 조심해. 할 수 있어. 관심이 너무 없어. 혹시 막 약간 자기의 침대는 좀 특별하다 이런 거 있나요? 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제 네. 침대가 네 여기가 제 침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롬이의 침대를 소개합니다. 와. 8인실 고품격 제롬이의 침대. 제롬 침대가 좀 이쁘긴 해요. 잠옷도 개져 있고 잠옷이 일단 깜찍하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잠옷이 있고요. 네. 저기 나무늘보 맞나요?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일날 받은 건데 이거는 작년 생일날 받은 거고요. 이건 이번 연도 생일에 받은 거. 누군지 묻지 않을게요. 네. 네, 여기까지. 이건 친구한테 받았고 이건 제이형한테 받았어요. 아. 야, 왜 내가 준 옷은 안 보여? 제롬아. 네? 정리 왕이네라고 해 주시네. 아, 진짜요? 아, 제가 그게 있어요. 그 뭐지?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불 맨날 개고 이거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아마 다들 아시죠? 그쵸. 소개를 계속 해주시죠. 아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제가 맨날 안고 자는 베개인데요. 이제 가끔씩 보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다른 멤버들이 몰래 가져가. 아 다들 탐내는. 네 이거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탐을 내더라고요. 껴안고 자면은 좋긴 해요. 맨날 이렇게 하고 껴안고 자요. 근데 진짜 편해요. 잠이 잘 오나요? 알겠습니다. 네. 잠이 잘 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제 침대도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점이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해맑이가. 네 저 제 침대입니다. 와. 그럼 우리 침대 한 명씩 다 소개를 해볼까? 좋아요. 지수 침대. 이제 순서대로. 네. 지수. 저요? 저는요. 일단은 제롬이가 약간 좀 깨끗하게 침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약간 침대를 좀 더럽게 사용하는데요. 네. 예? 아니고요. 저희 방은 다 깨끗합니다. 저는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예 아로예요. 아로. 아 예. 아로. 왜 아로예요? 그거는 제가 모르고 모르고요. 아로. 지금 지은 네, 거 아로. 나 얘 아로. 여기 발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아로. 이게 제가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산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때가 많이 됐고요. 제가 어디 스케줄을 갈 때 약간 쓰는 목베개입니다. 저번에 두고 가서 저한테 부탁했죠. 그렇죠. 제가 두고 가서 한준이 형 시켰죠 제가. 저 친구 얼굴이 좀 검한데요? 이래요? 상당히 때가 많이 탔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거여서 역사가 깊은 친구죠. 혹시 설마 초등학교 때부터 안 빤 건가요? 아니죠? 저번에 내가 빠는 거 봤어. 그렇죠. 네, 빠는 거 봤어. 입으로 빤 거 아니죠? 오케이. 세탁기로 빨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시다시피 네 인형입니다 그냥 네 인형이고요. 근데 내 침대는 솔직히 뭐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목베개 귀엽다고 해주시네요. 목베개 한번 써주세요. 네 애착 인형 귀엽다고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원숭이 귀엽다고 해주시고요. 원숭이 목에 감아주시면 안 돼요. 원숭이고요. 네 그리고 지수 귀엽다고 해주시고요. 지수가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아, 라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켄형 침대. 이렇게 지수의 침대가 끝났고요. 사실 저 침대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 잠시만요. 근데 이거 이불 밑에 아니 아니 사실 저 침대 진짜 불편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에어컨 진짜 춥겠다. 너무 추워요. 여기 그럼 머리를 여기다 두고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네. 맞아. 나 맨날 자고 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틀어요. 그럼 켄이 형 발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상해요, 지수아. 케니 형의 발냄새 어떤가요? 왜 이렇게 나랑 얘기하셨는지. 아 근데요, 그렇게 자는 게 더 낫지 않아?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가 이제 케니 형한테 이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앞으로 여기 진짜 불편해. 너무 추워 여기. 근데 춥겠다라고 해주시는데 춥겠다라고 해주시는데 약간 에어컨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죠 저희가. 아 저희가요 지금 에어컨 리모컨을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여긴 잠깐 넣어두고 좀 이따 하자. 지금은 이제 케니의 침대 소개 끝났나? 어 그 친구 소개해주세요. 친구? 네. 리틀 케니. 어 리틀 케니 리틀 케니 한번 볼게요. 어 근데 닮았어요. 눈이 일단 닮았네요.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대요. 아 이거 중국 친구. 아 중국 친구. 네 맞아 샀어요. 완전 근데 완전 애착 인형처럼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던데. 어 항상 사실 나 저 이렇게 싫어 그냥 이렇게. 아 무심하게 버리. 어여여 이거. 그리고 저 이거 구사수. 아니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 어, 자꾸 안에서 뭐가 나오네. 빨간 머리안. 어. 근데 그냥 전 베이지. 어 케니 애교 보여주세요. 케니 애교 보여주세요. 아, 어? 어. 어, 네. 어 라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다음 침대. 아 다음 제 침대는 나중에 하고요. 네 이제 경준이 침대. 아 제 침대요? 네. 근데 제 침대는 정말. 어 없습니다. 아, 뭐 너무 깨끗한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불 어디 있어? 진짜 이불이 내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나요? 근데 그래. 경준이가 올라가니까 침대가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요. 너무 깨끗. 너무 좁은데요. 너무 좁은데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 쓰던 가방. 지금 안 써요? 지금 안 써요. 아,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아니. 어 손키스 해주세요. 손키스 아 이거요? 네. 이거요? 진짜 해요. 하나 둘 셋. 오. 어쨌든 그리고 제 애용하는 노트북. 어 노트북을 언제 쓰시죠? 아 노트북이요? 이제 영화 볼 때나 가끔 게임 할 때. 아 게임 휴식 시간을 즐기는군요. 그죠. 그리고 제가 베고 자는 목베개입니다. 아 베개 대신 목베개를 베고 자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베개랑 이불 잃어버렸어요. 경준아 추워라고 하시는데 약간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불을 좀 찾아오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별게 없죠. 네. 난 레인 너무 깨끗해. Your bedroom. 어 네. 이렇게 제 침대 매일 샤워 샤워 했어. 다음에 너무 refresh. 너무 피곤해요. 네 촬영할게요. 네. 너무 피곤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곤한데 왜 섹시하게 피곤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자요. 가끔 진짜? 이렇게 잘 때 있어요. 진짜? 진짜로 이렇게 잘 때 있어요. 림 항상 쉬어. 아, 다음에 일어나. 그냥 언제 저기 갔어?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네. 아, 그 인형 좀 소개해 달라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인형? 네. 네. 아니 너가 인형이 아니. 이거. Your dolls. 어 네? 이거. 제 친구 줬어요? 저 다른 원. 네. 제 친구. 아이 이렇게 sleep. 오. 리미형 what's your? 세 개. 방금 네 이렇게 자요. 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거예요? Your favorite. 어 어떡해요. 다 좋아? 몰라요. 안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only one. 핑크 원. 에 핑크. 나는 이거. 핑크. 저 이거 침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Because pillow 이렇게. 아. 제일 푹신하고 있는 안정감이 좋은 거 같아. 아. 네 다음 그러면 찬혁이? 네. 찬이. 제 침대는 솔직히 좀 별게 없긴 한데. 제가 여기가 제고 여기가 제 침대인데요. 네. 저는 조금 아늑한 거를 추구해서 길 다 막아놨는데 제 이제 옷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이쪽에 걸어놨습니다. 아. 네. 자, 이걸
일석이조죠. 옷도 관련해서? 옷이 참 많아요. 네, 옷 저랑 사이좋게 반반 나눠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제 옷이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여기 빛이 들어오는 구간을 막아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누웠을 때 딱 아늑하게 옷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옷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옷 세 가지만 제가 진짜 요새 또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터를 꺼냈는데 좀 요새 즐겨 입고 좋아하는 거 세 가지를 뽑자면은 첫 번째는 오늘도 입었는데 블레이저 잠시만요 자, 이 옷이에요. 이 자켓은 그 제가 빈티지를 좋아해서 네. 이제 동묘에서 한 2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네. 와, 몰랐어요. 근데 와. 자, 그냥 오버사이즈로 이렇게. 그럼 런웨이 한번 갈게요. 네. 아, 런웨이. 아, 바로 패션쇼 갑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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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BGM이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아끼는 옷 중 하나인 자켓입니다. 네, 저 여기서 계속 잡아드리니까 다음 옷 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옷은요. 제가 또 요새 페와널 헉 페와널 헉 패션 완벽해라고 또. 어 그러면요. 그 다음 옷을 이번에 캐니 형이 입어보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이건 제가 아끼는 옷 중에 하나인 이제 라이더인데 라이더 자켓인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리얼 피팅 모델. 찬 오빠 윙크 해주세요. 오. 오 나쁜 남자. 오. 어 캐니 형 그 bad guy. 네. bad guy 예고. 그러니까 둘 셋. 오! 안 보이지만. 오! 근데 이거 제가 아끼는 옷 중 하나인 라이더 자켓입니다. 바지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다음 이제 라스트죠. 이번에도 혹시 청색 옷인가요? 어, 저는 약간 무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좀 다크하게. 네. 너무 크다. 그럼 무채색 말고 이제 어, 좀 색 있는 것 중에 베이지한 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제가 빈티지를 좀 많이 좋아해서. 오. 자 다음 모델은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빈티지를 좋아해서 이것도 광장시장에서 싸게 사는 건데요. 예, 예. 광장시장 알아? 찬이가 가격과 이제 멋을 다 같이 챙기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한 7만원이었나? 6만원? 오. 네. 오. 한 트렌치 코트고요. 자 한번 입어주시죠 지수님께서. 네. 그렇죠. 원래 트렌치에는 후든 거 아시죠? 아 뭔지 알죠. 느낌 아시죠? 오 잘 어울려. 멋있어.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긴 옷이에요? 코트가 자체가 길죠? 아, 멋있어요. 한번 런웨이 보여주시죠. 어. 아니 링이 이렇게. 그럼 세 명이서 같이 런웨이. 세 명이서 포즈. 자 맨 뒤에서 올까요? 같이 혜니 형 같이. 아. 5, 6, 7, 8. 멋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 옷과 침대였고요. 찬이의 옷장이었습니다. 네. 침대 소개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맞다. 옷장 소개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 침대도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좀 옷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랑 아늑함을 추구한다. 아늑함. 네 그렇죠. 저 그리고 저는 항상 잘 때 림을 보면서 자요. 아. 오, 얼림 누워봐, 얼림 누워봐, 얼림 누워봐. 여기 있어요. 저희랑 반대네요, 켄이 형. 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 형. 어 형, good morning. 어 my shorty. 어 네. 어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 부끄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침대였고, 자 다음은 약간 바로 여기. 어 제 룸메이트. 제오. 제 침대 메이트. 아, 제 침대죠. 여기 진짜 무서워. 한번 다시 머리 한번 부닥쳐주고. 형! 재호야! 서영! 아, 근데 진짜 조심해야겠다, 재호야. 아, 네. 좀 다치면 안 되겠다. 제 침대는 어 저도 뭐 딱 특이점은 없고 이거 뭐 보이기에는 뭐... 어, 잠시만요. 재호 하트 보여주세요. 저 재롱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응? 갑자기? 아 언제나 뭘 좋아하자. 제 침대는 특이점이 이 번거진데요. 맞아. 저희 방에 모기가 진짜 많아요. 이제 항상 모기가 들어오면은 항상 8인실로 몰리는데. 맞아요. 왜가요? 왜지? 왜지? 사람이 저번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잡아도 잡아도 진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1마리 잡았나? 제가 6마리 잡고 잡고 있는데 제롬이도 계속 이제 너 그때 몇 마리 잡았지? 저도 한 7마리? 7마리? 다 근데 다 피가 있었대. 잡았는데도 이제 모기가 한 몇 마리 더 많았어. 못 잡은 것도 많았어. 그래서 제가 긴팔에 긴바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자는데 이게 그렇게 자니까 얼굴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기가. 아, 그래서 번거지로 얼굴까지 이렇게 다 모이고 완전 무장을 했고 되구나. 잤다는. 근데 재호는 정리를 잘 안 한. 저 이거 저 이거 보세요. 이불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네요. 이거 아까 전에 아침에 이제 깨워주셔가지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죠. 아. 니야. 네, 맨날 이런 거 없긴 한데. 아, 평소보다 깨끗한데요? 네. 그러면 한준이 형이 생각했을 때 예. 제일 베스트 침대랑 제일 워스트 침대 이렇게 하나씩 꼽아. 그럼 각자 침대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준이 형 픽. 나와. 자 이렇게 침대에 계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안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침대는 처음이죠. 림 오. 제 침대 너무 깨끗해요. 너 깨끗해요? 클린? 자 일단 어필을 해. 베스트부터 갈까요? 베스트. 혹시 어필 시간 있나요? 어필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 분씩. 경준이가 먼저 어필을 한다고. 아니요 제호부터 갈게요. 야, 아, 내 탈락? 네. 내 진짜 많아. 네. 자, 찬이. 형 일로 와요. 오. 800개 해드릴게. 아. 형 같이 자자. 오. 라면 먹고 갈래? 오. 야. 왜 라면 머리가 쓰레기네. 그 집에 라면 있나? 집에 라면이 없을걸요. 아 그래서 못 먹겠다. 아 못 먹겠다. 형이 제일 봤을 때 제일 자고 싶은 침대로 선택하시면 돼. 아 그러면은 기준은 내가 옆에 가서 가장 자고 싶은 침대. 그래요? 오케이. 좋아. 과연 누구의 침대에서?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의 선택은. 자 BGM 깔아주세요. 두구 두구 두구. 형 있죠. 침대가 너무 넓네. 흘려도 돼. 아 그거 좀 조심해야 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가장 제가 가고 싶은 침대는 침대는 나 맞지? 자 제롬이 침대. 예! 아 왜 그래?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나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내가 또 한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롬이 침대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럼 기념으로 같이 앉아요. 아, 일단 저희 제일 워스트 침대도 뽑아. 뽑고 나서. 어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트가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진짜 100만 개예요? 자, 자, 다 같이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100만 형도 설치하고 일로. 네네. 이제 거치대. 하트 100만이라고? 대박. 앉아주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100만 넘어갔죠? 대박.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그러면 보답으로 저희도 하트를 한번. 하트 100만 개였지. 아, 네. 박수를 하트 100만 개만큼 쳐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약간 댓글 댓글 이런 느낌이. 하트를. 하트! 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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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우리 포즈 세 개 갈까요? 그렇죠. 아 포즈 세 개요. 자 프리 우리의 법칙 있죠. 프리 월클 프리 사랑. 월클 하트 프리 네. 월클 사랑 월클. 아 프리 월클 사랑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월클 어 월클 이거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하나 둘 셋 사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가장 워스트. 가장 별로인 워스트 워스트 침대 워스트 아 워스트 침대 네 아 그러면 경주 이렇게 이왕 이렇게 앉은 거 제가 말로 발표할게요. 네, 네. 좋아요. 왜 절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맞으신 것 뿐이에요. 누구의 침대가 가장 자고 싶지 않은지 잠깐 생각을 할 시간을 겸손하게 한준이 형 침대로 나요 아 결정했습니다. 난 아니겠지. 좀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결정했어요. 제 눈으로 봐요.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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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 자, 이유부터 말해주세요. 아 이유 먼저 말하자면 이유부터 아 그 그러면 또 고민이 되네. 둘 중에 딱 있는데 일단 2층이에요. 아 2층 일단 2층이에요. 아 제발 일단 2층이고 아 이거 내 기준이니까 네. 어, 일단 2층이고 조금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어... 난 아니네. 조금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아... 네. 형 마음이 좁아. 마음이 좁 마음이 좁대요. 아 약간 고민이 되는데 결정을 했어요. 네. 과연 뭐죠? 계속...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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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한진이 형이 고른 가장 자고 싶지 않은 침대는? 계속 제우 침대. 아! 내가 설명을 하자면 일단 고민을 한 게 캐니 침대랑 제우 침대인데 아 진짜? 캐니 침대는 에어컨 때문에 내가 에어컨을 너무 싫어요. 아 맞아요. 그거 때문에 일단 추울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날씨가 지나갔잖아. 에어컨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제우 침대에 머리 부딪히는 거 일단 아. 한 가지 이유 진짜? 그리고 저기가 창문이 바로 있어. 그래가지고 햇빛이 아, 너무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또 어두운 걸 좋아하니까 그게 그렇고 이제 제우 침대가 정리가 덜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스트의 이유가 이제 아, 그 세 가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네 정리를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베스트 침대가 되도록 다들 노력합시다. 네, 좋습니다. 제 1회 베스트 침대 우승. 어 1회? 저희가 저번 주에 1회를 했잖아요. 아, 아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연관이 돼서. 야 잠깐 진행형 무엇?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 1회를 했잖아요. 어? 다들 같이 봤죠. 네. 네. 여러분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돌아온 금요일이 되었는데 아~ 몇 시에 저희 방송이 하죠? 금요일이에요. 11시! 어디서? 엠넷과 브이라이브. 또 어디서? 브이라이브. 12시 20분에서 또 어디서? TVN에요. 저희 11시에 방송 놓치신 분들은 12시 20분에 TVN에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볼 수 있죠? V라이브 V라이브 지금 보고 계신 V라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V라이브 더 각인시키란 말이야. 자 그리고 저희가 V라이브 저희가 투표가 이제 어제 1주차 투표가 그 마감이 됐죠. 아, 네. 그렇죠. 0시에 마감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은 게 벌 이제 다음 2주차 그거 투표가 있죠.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네. 이제 위원회분들이 몇 분이 선정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얼른 채널을 팔로우 하시고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서 하트를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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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가지고 월드 클래스 위원회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심사 기준이 주어지는 게 이제 재생수 많이랑 공유랑 좋아요 많이 맞나요? 어 그걸 많이 하면 이제 케미비트가 쌓이잖아. 그리고 까먹지 않고 팔로우를 해주셔야지. 아 맞아. 팔로우가 제일 중요하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8인실 어떠신 것 같나요?
깨끗하다고요? 아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댓글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침대에서 가장 자고 싶나요? 어느 침대에서 가장 어느 침대가 가장 깨끗했는지 어느 침대가 가장 좋았는지 어느 침대가 가장 독이 좋았는지 이제 올려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림. 네? 영어 읽어주세요. Oh, 네. So today our second episode of World Class will be out today, so please watch it October 11th. 아 좋아요. 아 저는 분명 영어 댓글을 읽어달라고 한 건데 지수가 이렇게 네. 또 한번 소개를 해주는 게 좋아 좋아. 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댓글 한번. Good good.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댓글을 어느 침대가 가장 좋았는지. 어제부터 얼굴을 좀 숨기시네요. 아 예,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본방사수 월클 제어 화이팅. 본방사수. 경준이가 제일 깨끗죠. 아 인정. 월정 아시네. 한준이 형이요. 한준이 형. 지수야 최애 라면 뭐야? LOVE 큐트. 야야야. 큐트. 림 침대가 또 깨끗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형 침대 귀엽죠? 인형들이 있고 제로미 침대가 되게 많네요. 제로미 침대가 깔끔했어. 역시. 아 그리고 이거 절대 제 댓글이라 살린 거 아닌데 지수 세상에서 잘생겼어요. 아. 그러면 지수 세상에서 잘생긴 표정 한번 해볼까? 세상 잘생긴 표정. 맞습니다. 제호 침대야. 생각보다 근데 제호 침대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근데 제 침대가 저 조명만 잘 피하면은 진짜 자기 딱 좋거든요. 매일매일 서바이벌이야. 그럼 한 두 개 정도만 더 읽어볼까요? 8인실이 제일 재밌어 얘들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수야 지수야 거치가 네가 밀어가지고 올라. 아 그래요? 이게 거치가 고장났네. 아. 너 뒤에 뭔가 있어. 아우 잘생긴 사람들이 있네요 제 뒤에. 좋습니다. 한 요 정도 읽어볼까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방 구경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었죠. 재밌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 저희도 8인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방이 이제 헬파티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8인실의 문제는 과거의 8인실 멤버였다. 그렇죠. 아 근데 실명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 잠시 묻어두고 그쵸. 저희는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캐니도 중국어로. 然后希望你们多多关注我们，多多看我们的节目，谢谢，我爱你们。알아 알아. 저희 이제 잠깐만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두 번째 2회차 방송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그리고 투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마디. 아 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on our V Live. It was really fun. 오늘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맞아. 어.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 네? 어? Showing 제 침대. 제 침대 너무 예뻐요. 아니면 자기애가 강한 친구여서. 네. I was happy to show you guys how clean and beautiful my bed was. Thank you.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언제 하죠? 11시요. 매주 금요일 11시요. 11시는 어디서 하죠? 엠넷 브이라이브. 12시 20분에 또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라고요? TV에. 그럼 11시 방송을 잠깐 놓쳤다. 그럼 집에 들어왔는데 12시인데 어떡하죠? 20분 기다렸다 TVN에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소 머치. 감사합니다. 안녕. 자 제로만 꺼. 우리 8인방 안녕. 안녕.